너무 추하다. 어머, 좀 좋아. 와, 이거 어떻게 혼자 하지? 벌써 몸살 올것 같은데? 시리아, 드디어 이런 한대 맞은 것 같은 얼굴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짜잔, 한번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 속눈썹 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셀프로도 그리고 그냥으로도 속눈썹 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아돈샵에서 구매한 셀프 속눈썹 펌 키트고요. 총 10회분에 3만 원 안쪽으로 보통 속눈썹 펌을 시술하는 곳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열어보면서 구성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걸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 언니가 먼저 셀프 속눈썹 펌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왔어, 선배 왔다. 눈물 흘려. 먼저 설명서, 그리고 로트. 이거는 프라이머, 여기 마이크로 브러쉬랑 펌스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크류 브러쉬, 여기에 아이래쉬 펌 글루랑 아이래쉬 펌 스텝 1, 2 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속눈썹 펌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아이 메이크업도 지우고 머리도 가지런히 싹 넘겨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깔끔하게 준비를 끝마치고 왔고요. 저의 지금 속눈썹 현 상황을 보여드리자면, 그래도 오늘 뷰러를 했었기 때문에 완전 처져 있진 않을 거예요. 먼저 여기 로뜨들을 보시면, 여기 요렇게, 우리 가까이 눈에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LL부터 L, M, S, S, S까지 총 5가지의 크기의 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결정이 되고요. 요 SS 사이즈는 언더 속눈썹 겸용이고, 속눈썹 길이가 여기 로트의 볼록한 요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 전에 로트를 눈에 대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요. LL은 아닌 걸로. 언니, 내 로또 사이즈 좀 봐줘. 라지는 제일 높은 게 이만큼이 남아. 너 미디엄 해야 될것 같아. 미디엄? 오케이. 저는 중간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저 사이즈를 선택을 했으면 이 프라이머로 눈꺼풀을 닦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처리제라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속눈썹도 꼼꼼히 닦아주라고 합니다.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듯이 속눈썹까지 꼼꼼히 전처리제를 묻혀주고요. 그리고 뷰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빗어줬어. 요렇게만 컬이 나오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롯 안쪽에다가 속눈썹 풀을 발라가지고 아이라인 가까이에 대고 붙여주겠습니다. 어디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생겼다면 성공. 요 글루는 생각보다 되게 꾸덕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놀랬거든요. 왜 이렇게 꾸덕하지? 오픈됐던 건가? 이러고서 마를 때까지 조금 잡고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스크류 브러쉬로 속눈썹을 가지런히 빗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고정시켜줄 겁니다. 설명서에서는 로트 위에다가 글루를 골고루 발라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바르고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히 한올한올 올려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끝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까 한올한올 올려줬었던 그 라인을 생각을 하고, 와, 이거 어떻게 혼자 하지? 벌써 몸살 올것 같은데. 여러분, 요 끝이 괜히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올한올 길을 터줘야 돼요. 롯데 지렁이처럼 요렇게 막 결이 있거든요? 그 결대로 빗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뭉치는 게 없이 한올한올 자기 갈 길을 찾아갑니다. 요게 이렇게 바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서 요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넓은 면으로 싹 올려주고 길 찾아가고. 자, 보시면 속눈썹이 로트 위로 슥슥슥 붙은 게 보이시죠? 너무 추하다. 어머, 어쩜 좋아. 완전히 마른 후, 현재는 일제랑 이제랑 같이 붙어 있고요. 요거 일제를 살포시 뜯어서 마이크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속눈썹 위에다가 요렇게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빡빡 문지르면은 좀막 속눈썹이 띄어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골고루 묻혀주셨으면 이 상태로 10분간 방치를 하는데요. 시리아, 10분 뒤에 알람 맞춰줘. 알람을 맞췄습니다. 10분이 지났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펌질을 긁어내면서 닦아줄게요. 이거 봐, 내가 분명히 꼼꼼히 붙였는데도 이렇게 닦고 나니까 막 자기들끼리 따로 노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일제부터 파마약 냄새가 좀 나고요. 약간 눈이 살짝 시려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스텝 2! 빠밤! 요 마이크로 브러쉬 스텝 2 크림을 묻혀서 또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요것도 시리야!
10분 뒤에 알람 맞춰줘. 이렇게 스텝 2 크림 발라주고서 또 10분에서 12분 정도 기다리고 닦아내라고 합니다. 자, 10분이 되었고요. 프라이머를 묻혀가지고 속눈썹을 닦아내줄 겁니다. 드디어 이런 한 대 맞은 것 같은 얼굴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쓱쓱 올려주면서 닦아줄게요. 여기 프라이머로 닦아주면은 글로까지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나의 소중한 한올 한올이 사라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굴려주면서 자, 롯들을 천천히 떼어내주세요. 떼는 건 별로 안 아파요. 여기 눈에 남은 글로 같은 것도 싹 제거를 해주면 완성! 여기 안 한 눈, 여기 한 눈 어때요? 마스카라는 아니지만 뷰러 한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 속눈썹처럼 여기도 싹 올라갈 수 있게 펌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완전 깨끗하게 씻고 왔고요. 지금 생눈인데 속눈썹이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조금 처음이라 서툴러가지고 완전 가닥가닥 예쁘게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맑아진 느낌이고 항상 이쪽 끝쪽에 속눈썹들이 좀 내려와서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싹 올라가니까 편합니다. 물론 이게 뭐 계속 세수를 하고 내일도 내일모레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미리 해본 언니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처음에 딱 됐던 것처럼 유지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내일 아침에도 내일모레 아침에도 한번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날 아침 속눈썹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요. 난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3일째 되는 날 아직까지도 짱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약간 지 멋대로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걸 촬영을 시작한 지 그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윗속눈썹만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한쪽 한쪽씩 하다 보면은 최소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비춘 것 같아요. 물론 샵에 가서 속눈썹 펌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깨가 아프고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뷰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에선 정말 큰 장점이어서 이건 추천드리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금손은 아니거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키트를 구매하신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서로서로 해주는 게 훨씬 잘 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 사본 속눈썹 펌 키트를 제가 약간 테스트 해볼 겸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꼭 부탁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리뷰나 후기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